여러분, 다정한 중입니다. 저희 매장에 놀러 온 저희 손님들이라 해야 되나?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파충류 밥을 주고 있는데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직원들이 일을 시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놀고 있으려니까 약간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희 직원들 지금 하나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육장을 만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 음료수 까먹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도 일을 해야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충류, 바로 이제 유로메스틱스라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되게 드넓게 서식하는 파충류 중 하나인데요. 유로메스틱스는 그 아프리카의 그 광활한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많이 나뉘고, 그 종류 내에서도 로컬에 따라, 한마디로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개체들이 많이 나뉘는 그런 파충류예요. 그래서 종류도 많고, 그각 종류마다 로컬이 되게 다양해서, 얘네들을 다 수집하기란 되게 어려운 그런 종류고요.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개체들의 가격대가 진짜 너무 높아가지고 구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유로 중에서는 이집션 유로메스틱스처럼 진짜 무진장 크게 자라는 미친 유로도 있고요. 그 외에 토마시처럼 쥐똥만 해가지고 대신 엄청 귀엽게 생긴 그런 유로메스틱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게리, 디스파, 니제르 해가지고 좀 흔한 유로메스틱스도 있는데요. 뭐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귀한 종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딱히 애들이 흔하고 귀하고를 떠나서도 일단 워낙에 이쁜 종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바가 많지가 않았던 종이었어요. 원래는 해외에서는 좀 그나마 키우던 종인데, 얘네 같은 경우 사육이 너무 쉬워요.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기 쉽고 활동성이 많고 이쁘게 생겼고. 근데 특히나 좋았던 점은 얘네가 초식성이에요. 이제 일반적인 파충류들은 똥그 육식성이 짙은데, 얘네는 초식성 파충류다 보니까 이 똥내가 그렇게 구리지가 않은 편이에요. 이 비어디 드래곤 특히 발정에 오면 똥냄새가 진짜 사람 인중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거의 막 일주일 내내 똥내가 막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얘네는 똥내가 되게 약한 편이어서 키우기가 되게 좋은 파충류거든요. 그리고 너무 순해요. 그래서 특히나 만지고 체험하기가 너무 좋은 종류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엎드려서 자고 있네요. 얘들은 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잠잘 정도로 성격이 좋은 파충류 중 하나예요. 보시면 얼굴도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막 딱히 공격하기 좋게 생긴 건 아니고, 방어라고 해봤자 이 쥐뿔도 없는 꼬리로다가 후려치는 게 전부인데, 사실 맞아도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대신 기분이 더럽죠? 자, 애기들은 아직 사람을 살짝 무서워해가지고요. 만지면 좀 도망을 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웬만큼 자란 개체들은 이제 태민이라는 게 돼가지고 사람이 만졌을 때막 크게 도망치는 모습을 안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이 밥을 주면 막 쫓아오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건 배가 되게 빵빵하네. 잘 먹은 애들은 살이 많이 쪘어요. 얘네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을 한다 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서식한 파충류들도 이제 뭐 종류가 많이 나뉘겠지만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극건개 파충류라고 해서요, 완전 사막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완전 사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건조한 기후에 서식하는 아이들이라서, 이 세팅을 해주실 땐 바닥을 모래나 황토 같은 걸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내부 온도가 좀 중요해요. 이제 일단 비어디는 한 30도에서 32도를 맞춰주잖아요. 얘네는 높게는 40도에서 35도 이상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파충류라서 항상 스팟을 틀어주시거나 저렇게 자동 온도 조절기를 통해서 일정 온도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네는 물그릇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종이에요. 뭐 물그릇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물그릇을 안 해주고 아예 밥그릇만 해주고서는요, 이 먹이에서 얻는 수분으로다가 생활이 가능하게 하거든요. 일단은, 매장에 손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살짝 쪽팔리긴 하네요. 자, 채소 같은 경우 이런 봄동이라던가 뭐 치커리, 애호박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있는데, 쓰잘데기 없이 매운 거나 너무 수분이 많은 것만 빼면은 이런 뭐 기초적인 채소만으로도 사육이 가능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나물 같은 것도 먹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먹이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육지거북이 사료 같은 거를 좀 잘게 부셔서 먹이 위에다 뿌려주시면은 애들이 조금 더 맛있게 먹는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좀 줘볼까? 육지거북이 사료는 딱 애들이 먹는 그 잡스러운 풀의 냄새가 좀 강하게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맛대가리가 진짜 없게 그런 냄새가 풍겨요. 근데 그 냄새가 얘네한테는 되게 자극적인 향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먹이를 살짝 먹이에다가 이제 뿌려주시거나 같이 감미해 주시면은 애들이 더욱 맛있게 먹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국내 오는 애들이 밥을 진짜 디비지게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지들이 살던 서식지에 있던 막 그런 선인장 같은 기주식물이랑 좀 다른 그런 기후와 먹이 때문에 애들이 먹이 부침이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저렇게 이제 뭐먹그 사료 같은 걸좀 먹이에 섞어 주시면은 애들이 조금 더 먹이 반응을 끌어올리기가 편하죠. 그리고 사육 세팅을 해주실 때 항상 모래를 해주되, 이런 돌멩이 같은 걸좀 넣어주시면은, 특히 스팟 아래에다 그러면 이 돌이 달궈지잖아요. 그 이위에 올라가서 바스킹이라고 하죠. 이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뭐 지형지물이 꼭 필요가 하냐라고 물어보면 전 단연코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꾸며주시면 좀더 좋은 그런 사육 환경이 가능하고요. 번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생물들은 대체로 다 번식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편이에요.
이 아프리카라는 기구 자체가 건기와 우기 두 가지로 나뉜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건기 때 이제 동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좀 온도를 낮춰주고 뭐 이런 쿨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조용히 키우시면서 지들이 알아서 번식을 할 수 있게 그냥 기다려주신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사람이 만져주면 얘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배 만져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얘네는 약간 좀 그 무리 생활과 이제 복종의 개념이 있는 파충류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면은 사람에 대한 약간 좀 복종이라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쥐뿔도 못 봤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유로를 많이 키우신 분이 영상도 올렸는데 사람이 막 손으로 만지니까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배를 막 만져달라고 하는 모습처럼 이제 보이는 영상인데요.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직 저하고 이런 친화 관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좀 찍기가 어렵네요. 얘네 특징이 표정이 진짜 엄청 얼빵하게 생겼어. 다른 파충류들은 좀 우울하게 생겼다면 얘네는 진짜 그냥 생각이라는 게 없게 생겼어요. 굳이 말하면 잘생긴 편은 아니네요. 꼬리 같은 경우는 진짜 공룡 같아서 멋있는데. 토마시 유로메스틱스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걔네들은 분양가 좀 비싸요. 100단위이긴 한데 진짜 너무 세상 제일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로메스틱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끝났고 다음번에 밥 먹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지금 좀 귀찮아요. 아무튼 저희 여기 놀러온 학생들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자, 저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영상 찍었으니까 약간의 성취감이 있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좀 게임이라도 몇 번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휴식을 도모해야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뿌듯뿌듯하네요. 자,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생방이에요? 아니, 녹화 방송. 제 운동이 찍는 거예요, 지금? 응. 왜요? 그냥. 섹시.